아, 1대1로 끝났습니다. 무려 추가 시간이 12분이나 주어졌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저희가, 지금 후토크를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택골 넣은 쪽은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골이 나오기 전까지 토트넘과 에버튼, 아, 이 팀들이 왜 지금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축구적인 얘기를 해보면, 둘 다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두 팀 다 최근에 왜 하위권에 처져 있는지. 그래도 톰 데이비스랑 안드레 고메즈가 더블 볼란테를 이루고 난 다음에 경기가 좀 괜찮은 듯 싶었으나 브라이튼전에서 나빴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그렇게 뭐 딱히 굉장히 뭐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고 오늘 토트넘도 중원에서 이 은돔벨레 그다음에 시소코를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를 했는데 공을 가지고 운반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고 전반에는 루카스 모라가 원톱 손흥민 오른쪽 후반전에는 손흥민이 원톱 루카스 모라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공을 운반해주고 뿌려줘야 되는 선수는 에릭센인데 에릭센의 폼 자체가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에릭센은 폼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실력이 완전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기본적인 감을 유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래핑도 에릭센 하면은 정말 그 부드러움과 우아함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트래핑을 하는데 공이 막 튕겨져 나가고 예. 답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안 되고 있고 뒤쪽에서 뭐 은돔벨레하고 시소코가 있는데 사실 은돔벨레는 지금 이적 이후에 한 번 골 넣은 거 빼고 그때 참돔된 이후에 별다른 거 없었고요. 오늘도 네. 중요한 순간에 턴오버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순간에 또 돌파를 시도한다거나 이거 좋지 않은 선택을 보여줄 때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대했던 것 대비 못 미치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마르코 실바 감독도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전반부터 굉장히 콤팩트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근데 예, 에버튼도 사실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공격 라인에서 이렇게 짜임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가 이 모양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한 전반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들고 후반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센스 있는 수비수 다리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패스가 있었고 결국 이제 델리 알리가 잘 꽂아 넣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 어떤 퇴장 그리고 부상 이후에 추가 시간이 길게 주어졌고요. 아마 그 부상 이후에는 두 팀의 선수들 다 경기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중요했을 때 크로스가 올라왔고 네. 결국에는 이제 동점골이 들어가면서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경기가 어수선했었고 선수들이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토트넘 선수들은 한 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겨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이제 1대1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흥민 퇴장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네. 그 직전의 장면 때문에 아마도 더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안드레 고메즈와 손흥민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입 쪽에 이제 약간의 출혈이 있었죠. 마틴 애트킨스는 경기 운영 팔을 휘두르면서 팔았었죠. 근데 그거는 파울이 맞는데 파울조차 선언이 안 됐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마틴 애트킨스는 전체적으로 저희 유튜브에도 자주 말씀드렸고 최근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주심인 게 판정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떠나서 경기 운영을 너무 과격하게 한다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일관성이 없는 그 판정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저도 이제 축구를 예전부터 PL을 보다 보면 애트킨슨이 주심을 보는 경기에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장면 이후에 에버튼이 역습 장면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역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태클을 했습니다. 태클의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옐로 정도가 맞는 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담백하게 그냥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손흥민이 맞았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손흥민이 또 앙헬 고메즈가 볼을 잡았잖아. 이거 내가 뺏겠다. 그렇지. 어떻게든 몸을 날려서 파울이라도 범해서 끊어내겠다. 네, 이 역습을 내가 끊는다. 그러니까 약간의 욱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뭐 이거 손흥민 선수를 지금 감싸자 누가 뭐 이거는 정당한 태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방금 전에 파울을 당했고 역습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더 힘을 내서 뛰어가서 태클로 저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몇 경기를 보다 보면 간간이 나오는 장면들이죠. 선수가 파울을 당하거나 뭔가 좀 짜증이 났을 때 가가지고 뛰어가죠. 뛰어가서 태클하고 어떻게든 좀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타이밍으로 봤을 때 약간 늦은 태클이었어요. 늦은 태클이었었고 네. 저는 아기가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흥분을 좀 조절하지 못했다. 네. 왜냐면 태클 들어갔을 때 뭐 발목을 보고 들어가던가 뭐 어떻게든 뭐 그 발을 들고 들어간 태클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런 태클이었다면 그 부상이 생긴 이후에 에버튼 선수들이나 그리고 벤치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그렇죠. 에버튼 선수들이. 근데 가서 오히려 챙크토슨이나 픽포드가 와서 정신 차 멘탈 정신 차려라. 손흥민 선수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악의적이고 정말 고의적으로 저 선수의 다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들어갔다면 선수들이 나죠. 바로 붙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에버튼 선수들도 그랬고. 손흥민의 태클이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도가 좀 과했다. 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안구가 그런 부상을 무조건 당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사고에 가깝다. 네. 손흥민 선수의 태클은 좀 늦었어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손흥민의 태클은 늦었고 이거는 악의를 가지고 들어간 태클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다. 일단 안드레 고메즈가 절대적으로 그 선수를 부상을 당하게 하게끔 네. 그러니까 부상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태클은 아니었다. 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일 안드레 고메즈는 잘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분명히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의 장면에 보면 세르주 우리에도 이 같은 이 어떤 부상 장면에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운이 너무 없었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고 네. 우리에도 좀 멘탈을 못 잡고 빨리 교체해 주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안드레 고메즈는 좀 잘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부상 장면에 손흥민의 태클,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뒤에 이후 장면이 이제 연관이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우리에가 안드레 고메즈를 좀 잘 위로하고 다독이고 좀 그런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과 좀 의견이 다르면 분명히 지금 이 영상 밑에도 댓글이 많이 달릴 건데, 너무 과하게 이렇게 댓글을 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뭐 의견도 뭐 나름의 존중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맹목적으로 욕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조금만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만약에 좋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악의적으로 안드레 고메즈의 어떤 부상을 위해서 들어간 거라면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저희는 비판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축구 선수로 서로의 예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이건 한국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 진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에버튼 선수들이 다독이는 걸 봤을 때 부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간 태클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안드레 고메즈가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 제발 네. 부탁입니다. 네. 네. 너무 깜짝 놀랐고 그 다음부터 경기를 못 보겠더라고요. 네. 집중이 안 돼서 잘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잘 회복됐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도 쉽지 않겠지만 네. 좀 안정을 좀 찾았으면 안정 취하고 바람이 네. 있습니다. 안드레 고메즈에게 또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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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경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